보루가 좀 보여줘. 제발 6대 6. 오케이. 아이고 참전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파덕님께서 아이고 님 돌리더라면 저도 아 그걸 이해 못해요. 참게 너무 고맙습니다. 컨텐츠 할게요. 아니, 뭘 가져요? 다 하는 건데 여기 방 들어오. 아 제가 모른다고요. 아니면 아니마 님아 님이랑 저랑 토론을 하는 패널이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고 하죠. 그러면 저도 모르는데 그 일반화가 틀렸다는 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국민을 지지하는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이런 거 똑같은 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말 알죠? 근데 방장님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방장님이 저 그 말한 거 중에 자료 갖고 온 거 하나도 없네요. 일단 아니, 페미니즘에 근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말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K 이사원이?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필요가 없는 게 토론은 지금 님이랑 저랑 하는 거고 님이 저를 설득시키고 님이 토론이 아니라 할... 지금 알레프님이 약간 감정 싸움 하시는 것 같네. 저는 어떠한 화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얘기야. 결론적으로 님이 님의 발언권 이런 식으로 얻어가네. 자,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기본 골조? 아이고 씨발 새끼. 강퇴를 하네.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이 애미. 아니야. 어? 아, 네, 저 새끼한테 안 보여. 죄송합니다. 고소할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녹화했고 나 방송하는 BJ거든요. 아, 저 외로워. 고소할게요. 아. 저한테 네 애미라 그랬잖아요. 아, 진짜 쟤한테 안 보여. 저 사람. 진짜 아, 기분 너무 나쁜데. 아니, 욕하고 나와서 제가 저 사람한테 한 거예요. 저한테 한 거 아니에요? 예, 진짜로. 예. 알겠어요. 늑 엄마. 예? 늑 엄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늑 엄마는 이제 늑대 엄마. 아, 예, 예. 예. 그래서 늑 엄마라고 불러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에 앞서서 이제 그 방제에 대해서 저기 말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일단 남성이 갑인 사회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유는요? 이유? 일단 남성과 여성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특수성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 아직까지 휴전 국가이고 예. 남자는 군대를 갑니다. 여자는 군대를 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들도 예, 징병제로 인해서 여자들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되고 그런데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은 남자만 군대를 가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회에서 이제 20대 초반에 20대 30대 굉장히 또 젊음의 시기이고 그 시기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군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겠지만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한 남자들의 어떤 이런 희생에 대해서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뭐 군캉스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신조어로 남자들을 군캉스요. 아, 네. 이런 얘기들로 남자들을 한국 사회 남자들을 정말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있고 예,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불거진 200만 원 군대 군인 월급 200만 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에 됐을 때 있을 때도 예. 이제 여자들이 얘기하기에는 그런 게 이제 불필요하다. 200만 원이나 준다고 이건 정말 남녀 차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똑같이 군대를 가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군대를 안 가요. 안 가면서 이렇게 남자들만 헐뜯고 있는 이런 사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맞지 맞지. 아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또 그만큼의 2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또 어떻게 좀 보면 꿀보직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또 꿀빠는 보직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시고자 아,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러니까 이제 부대마다 다르고 네. 이제 그리고 물론 다 고생하는 장병들이 있지만은 네. 또 거기서도 이제 또 다 이렇게 세세히 나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런 특정성만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군캉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 무슨 개 잡소리세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군대라 하면 사회에서도 고생을 하는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으며 군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의 어떤 공헌도나
기여도나 자신이 했던 그런 어떤 그 특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산병이라든지 그리고 뭐 운전병이라든지 이런 데로 착출이 돼서 가기도 하고 자기가 지원을 해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 지원을 했을 때 뽑아주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군대를 가기 전 나이까지 그러니까 네네. 만 19세 이 나이까지 네네. 자신이 어떤 스펙이 있다면은 그 네네. 스펙을 살려서 좋은 보직으로 가게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맞아 맞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꿀보직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도저히 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교수님이에요? 방장님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중구 난방이네 진짜. 네. 방장님이 그 방관리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패드립이나 치고. 혹시 방장님 미필이신가요? 아 저는 이제 미필을... 자 그런 질문보다는 저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토론방이지 않습니까? 남성이 갑인 사회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방제를 우리 방장님이 하셨잖아요. 예예. 예. 네네. 본인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남성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요 저는 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제 아니면 아가리 닥쳐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면은 자 얘기해 주세요. 제 생각에 또 방장님은 갑이 아니라 갑갑할 것 같고요. 갑갑이요? 네, 갑갑하실 것 같아요, 님은. 자, 이 방은 제 어떤 그 예. 제 연설로 인해서 그 누구도 네. 저와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예. 해볼까요? 저의 기깔나는 어떤 연설로 예. 참 오는데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저의 어떤 이 금 같은 달변으로 인해서 예. 그 누구도 꺼져. 예, 저와의 어떤 그 아, 누구예요, 방금? 전투 전이 상실해버린 상태가 돼버려서. 아, 방금 꺼져요, 누구예요? 자, 보세요. 아, 지금 아무도 저에 대한 어떤 반박을 안 하고 있어요. 아, 방금 욕하신 분 누구예요? 아니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갑인 사회가 이제 펼쳐지려면은 30대 이상부터여야 돼요. 왜냐면은 신문세탁님 네네. 그 억지 토론하지 맙시다. 아니 맞다니까요. 아니 리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때 10대 때는 일반적으로 남자 가질 수 있는 게 외모나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느금해요. 느금해요. 아 맞아요. 느금해요? 아니요 느금해. 너의 너의 매. 예. 아 저기요 그 이지매 맹금류. 네. 맨은 맹금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천 나얼링 같은 그런 돼지새끼들은 예. 느그의 갑사회. 예. 그래서 아, 그러지 마세요. 예. 느그매입니다. 네, 느그매요. 예. 네네네. 너의 매. 예. 느그매. 예. 재미 없어 이씨. 재밌는데요. 예. 너의 맹금류예요. 예. 알겠죠? 자 아니, 갑자기. 이걸로 이제 더 이상 토론은 이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누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철 나을리 미친. 다른 번 갈게요. 늑 엄마 늑그 매 너의 맹금류 늑그 매 존나 웃겼네. 내가 해놓고도 존나 웃기네. 안녕하세요. 안 들리세요?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트야 저거? 코트 형 나 아까 별풍선 쐈는데. 늑 엄마요. 아 이런 희발라니. 아니 아니 늑대의 엄마. 아 늑 엄마. 진짜 코트네. 자 우와. 일단 반갑습니다. 방송하고 예. 있었는데. 자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일단은 뭐 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얘들아. 코트 늑엄마.
그런 얘기를 하나? 저 사유랑 강퇴 좀 해주세요. 뭐 누구 예, 크크요. 1절만 모르고 자꾸 저기 아, 4절 그랜절까지 안 해요. 와 커피 형 반가워요. 저 진짜 저 어제 아사히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장님. 네. 고수 환영이라고 했는데 이 방에 저 말고 고수가 또 있나요? 여기 잘하는 분 없어요. 없어요? 네. 다 못하던데? 아이 정말. 아이 그래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한번 뭐 방장님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요? 네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또 합창단의 어떤 그 단원으로서 예. 합창단 단원이세요? 아, 닥치세요. 네. 방장님 불러보세요. 빨리 해, 씨발. 왜 욕을 해? 아, 내가 방장이네? 나갔어 방장? 야, 방장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니네 좀 그만 따라다녀라 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제가, 쓰레기 새끼들아. 형 너무 사랑해. 기다려봐요. 일단 내가 왜 방장 내가 할게요. 방송하는데 왜 올라와? 왜 무대에 자꾸 난이발라 그래? 이 인간 쓰레기 새끼들아. 나 너네 추가할래. 아니 돼지, 왜 나랑 돼지. 왜 말할라 그래? 왜 말 섞을라 그래? 여러분 이게 아니 객석에서 있으면 되지. 아니 니네 객석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내가 토콘키 왜 토콘키하고 왜 따라오는 거니? 나 진짜 그거 얘기 물어보고 싶다. 왜 따라와? 어? 아니 저기요. 인간 아, 쓰레기 폐기물들아. 왜 따라오니? 저분 방송하실. 근데 니네 뭐 니네가 제 2의 전기라도 될 줄 알아? 너네는 말하는 능력이 없잖아. 어? 방송 중이세요? 아휴. 난 니네 세대가 지은 이은 게 싫다. 나도 지은 이은. 진짜 싫어 나도. 나도 진짜 싫어. 개 싫어. 존나 싫어. 아니 왜 방 버리고 다른 방 파셨어요? 아 저 엔터 돌렸는데 초대 방 가져가지고요. 자 일단 뭐 그래 일단 뭐 노래 알려드리러 왔고요. 반갑습니다. 십두성 네. 네. TV의 안천나을이고요. 아, 성경님이 노래 좀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네 제가 노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방 분위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다른 분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기타 잡소리 같은 거 내지 말아주시고 제가 좀 소리에 민감해요. 알겠습니다. 네. 넵. 저 어떤 분이 노래 궁금하시죠? 저희 저 방장님이요. 저 성빈님, 성빈님이 배우고 싶다고 쳤는데. 네? 저 맨 위에 있는 분이 배우고 싶대요. 노래 한번 불러보실 분 계신가요? 제가 디테일링 딱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딱 잡아드릴게요. 불러봐요. 아 병신 같은 새끼. 진짜 유사 수컷 새끼들이다. 노래 하나 불러보라니까는 인천 나을 앞에서 노래 한 소절도 못 부르고 덜덜덜덜 떨고 있고. 아니 저기 아까 노래를 왜 달고 나냐? 불렀어. 형 축복 받으면 내가 부를게. 임금님을 부른대요. 분명히 인천네. 네 불러보세요 임창정 씨. 슬픈 혼잣말이란 노래는 좀 오래된 그 저 노래인데 발라드인데 그 후렴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빨리 좀. 임창정 저 뭐한 새끼야 저거. 아 강태 아씨. 아 뭐 저거 강태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어요? 제가 노래 한 곡 뽑아도 될까요? 마영구 강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청자예요. 자, 우리 거북유방단 분들 불알도 쪼그라들어가가지고 인천나을 앞에서 노래 한 소절 못하고 빌빌빌경에 오줌이나 질질 싸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예? 고수 앞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오, 안타까워요. 저 저걸 하신대요. 예, 한번 불러주세요. 나을린. 네. 옛사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옛사랑 듣기 싫어요. 그러면은 불을 옛사랑은 그 이문세 아저씨 노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노래는 가창력이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잔잔한 노래인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가창을 심사 받으려고 하세요. 아, 차라리 애국가를 쳐부르세요. 다른 분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오뚜기님. 네, 불러보세요. 가사 좀 체크. 그냥 부르세요. 무반주를 해주셔야죠. 왜 반주를 들고? 아, 예. 또 쓸데없는 기교 부르시려고. 네. 할게요. 네. 너의 마음을 모두 내가 가질 수는 없을까? 하신다는 말이. 이거 혹시 10cm 노래인가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cm 노래로 저한테 가창 능력을 평가받고 싶으신 거예요? 못 참하시는 거예요? 이런 류의 노래들은 가창을 받을 심사 받을 수 있는 노래가 절대 아니에요. 가창. 왜 감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아니 이게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노래들이 어떻게 가창을 심사 받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세요? 노래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나 오뚜기님 제가 평가할게요. 아니 나얼리 형 노래 한번 불러. 마이크 3주 압수할게요. 네네네. 다른 분 계십니까? 발라드로 정확하게 정통 발라드로 좀 부탁드릴게요. 인천 나얼리 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노래요? 네. 들으면은 질질 싸실 텐데요. 네, 쌀 테니까. 오, 여기 지금 입고 왔으니까. 오뚜기님이 알량한 자존심에 제가 스크래치를 좀 드렸나 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형. 말하는 게 네 한번 해봐.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근데 오뚜기님, 전 당신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까불지 마시란 얘기. 야, 멋있다. 예. 시발놈. 대단하다. 너 이거야. 다른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요, 저요, 저. 2차선 아... 들어와가지고 나대고 있네. 저 할게요. 아 좀 누가 자꾸 이렇게 지간방송 쳐놔. 응? 할 사람만 하시고. 아 저기 방자님 한번 해보시죠. 아까 누가 또 이렇게 깡 누가 또 이렇게 깡통시장에서 돼지국밥 처먹지? 누구지? 에? 방자님 호날두 리믹스인 것 같아. 누가 나을리. 또 개걸스럽게 깡통시장에서 어묵 300원 주고 처먹지? 자꾸 죽일까? 내가 죽여버릴까? 그 사람을?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까불지들 마시고 노래를 하세요. 노래를 방 주제에 맞게. 저도 모르는 애야. 호날두님. 아 근데 오뚜기님이 나의 명성에 대해서 잘 자꾸 모르시니까 자꾸 까분다. 오뚜기님. 명성이. 배틀 한번 뜨실래요? 왜 배틀? 노래 한 거 하면 되지. 아 오뚜기님 배틀 한번 붙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방장아. 예, 나 우리 방장도 쓰레기 새끼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방 그,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 능력이 안 맞게 참여자 30명으로 늘렸어요. 아니, 어? 아니 소울 트리님. 그 슈퍼스타 K 열고 계신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방 좀 다시 늘려주세요. 아, 받을까요? 네. 네 알겠어요. 방 운영할 재량도 안 되면서 왜 까부세요 방장님. 예. 님 사양 그 30명 못 담잖아요. 네. 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아, 그러면 오뚜기님이랑 오뚜기님이 강태빵 하실래요? 오뚜기님 또 런쳤네. 또 주량랑 치네. 또 문워크 추네. 에휴 그냥 오뚜기님은 그냥 또 엑소시스트 계단 귀신 빙의 했네. 뒤로 뒤집어서 또 드라군 춤추면서 도망가네. 진짜 싫다. 네발 댄스. 에휴, 뭐 없어요 그러면? 다들 나가 뒤지세요. 네? 아니 이거 노아 아니 방장님. 네. 방 관리가 안 되면은 네네. 이런 방을 파지를 마세요. 노래 알려달라면서 네가 방채 방 파놓고 네가 노래를 안 하고 있는데. 방장님은 뭐 네. 원래 부르시는 노래가 뭔데요? 저? 그 네. 박효신 노래. 박효신이요? 네. 불러보세요 그러면. 눈의 꽃? 네, 눈의 꽃이나 그런가. 불러보시라고. 예. 네. 아, 못하겠어요. 네. 아, 비영신 같은 새끼. 아니, 그러면은 뭐. 진짜 한심하다. 아니, 뭐 거야? 지금 방을 왜 판 거야, 그러면은? 아니, 부끄러우시냐고요. 소울트리님. 네. 아니, 뭐, 지금 뭐 마이크를 안 잡고 노래를 안 부르시면은 이 방 판 이유가 없죠. 이 개미친 새끼야.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네네 계속 들어볼게요.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골드는 전세계는 목소리 약간 기교가 많이 섞여 있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비계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아, 이 정도 신발 알려준다고? 아, 오뚜기님. 네. 그 갑자기 그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평가하고 다시 들어간다고요? 전기 따라하지 마세요. 누가 전기를 따라한다? 이 병신 누구야? 지금 모래에 천든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아니야, 나가라. 아, 씨발. 지금 저 정도로. 오뚜기님 한번 해보세요. 나가, 나가. 씨발, 할 줄 아는 거는, 씨발, 오뚜기 3분 칼에 쳐먹는 놈이 개새끼야. 오뚜기 진다면. 야, 이 개새끼야. 짜장도 3분은 버텨, 이 씨발 새끼야. 아, 이딴 식으로 불러.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같은 새끼야. 오뚜기야. 뚜! 이지라라고 나와요. 이지라. 아니, 아니, 재밌으세요? 존나 웃긴데요? 예. 호날두 뚜! 라고 나오는 게 존나 뜬거. 아니, 진짜 호날두 아니에요, 근데? 새끼 야무지게 하고 가네. 혹시 진짜 그래도 진짜 호날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뭐 공 차다가 이렇게 좀 자기 화 풀려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랬구만. 아, 뭐 눈의 꽃 한번 듣고 싶은데. 아, 근데 제가 노래를 지적해 드리려고 왔는데 사실 여기서 뭐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러드리는 건 좀 제 재능 낭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인천라는 생각일 수도 있죠. 왜냐면 노래를 불러주는 게 최소 그냥 딱 깐 양파한테만 불러준대. 여러분들은 썩은 양파라서 썩은 양파한테 노래 불러준다고 싸게 자라날까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연구 결과로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양파... 인간 쓰레기들한테는 제 노래는 너무 과분하죠. 썩은 양파들아 족가세요.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님도 그냥 노래 잘하는 오뚜기 같은 새끼밖에 안 돼요. 이만. 오뚜기는 노래도 못해요. 뭐야 오뚜기님. 그냥 님 한 대 탁 때리면 씨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날 거면서. 에이, 병신 같은데. 병신. 극한 밤 만날 수 있다면 아직 남겨진 내 맘 전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가요? 당신을 원한 이유로 이렇게 날 왜 김장 아니 김장훈님? 예? 아니 똑같잖아요 듣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할 수 있어. 저 정도. 아니 여기, 아 여기 씨발 선수 닮았네. 예 나이 대응신 같지. 아 존나 웃겼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뚜기님이 제일 개병신이세요, 이번. 같은 새. 뭐 씨발 님은 뭐 약간 할 줄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호날두 골 난다. 골 난다. 호날두 골! 저 새끼 저거 웃음 베리네. 어, 호날두 두 골 넣었네요. 예, 아.
근데 축구는 확실히 메시죠. 예, 네? 축구의 신은 메시입니다. 메시는 축구 그 자체예요. 어디 메조시킵니까? 몇 년도 사시고 계시나? 닥쳐이 호저통 새끼들아. 예? 닥치세요. 김정은 독도킥 날려버리네. 도와주고요. 존나 웃기네. 자, 너가 뽑았던 역쟁이와 닭을 하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어보잖아, 시발, 거머리 껌딱지야. 자꾸 달라붙지 말라니까 왜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지가 연병이야, 이빨 빠진 오동지야. 어? 니가 뭔데, 물어보잖아. 어? 왜 대답을 못하냐고. 뭐만 하면 예지야, 예지야. 아까부터 이야기를 했잖아, 시발, 거머리야. 어? 요어요. 온 동네 막내 시발 새끼가 할머니, 할망구들 다 너네 집 보고 삼대질을 하고 있다니까 왜 말을 못해. 어? 뒤집어? 한 사람. 저 새끼 봐봐. 알면 말이 하니까 시발놈이 입이 쭉 나와가지고 제주도까지 튀어나와 버렸네. 비와야 같은 새끼 저거. 잠깐만 타잉. 아니 왜 싸우세요 아니, 지금?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방에 있는데 저 새끼가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알려드릴게요. 게임? 아, 잠깐만. 제주도 예지라는 단어를 지금 아, 잠깐만, 수백 번을 했다니까요. 아, 시발 새끼. 아 제트님 어? 가만 있어봐. 아 인천 나열씨.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저기 기생충 저 사람이 안녕하세요 아, 유화 저 사람한테 야 유화야 야 유화야 너 어디 살아? 야 유화야 너 카카오톡 해? 야 유화야 너 인스타그램에 이즈라를 자꾸 떨어가지고 저희가 아 씨발놈 저거 잠깐만 진부하고 재미없고 낭만하고 너 같은 새끼가 엄마가 소통하자고 하면 방문 걸어져가지고 아나 절대 못하는 이지라라고 씨발 여자들만 보면 씨발 눈 시뻘개져가지고 저랑 인스타 마팔 하실래요? 이지컬을 하는 새끼잖아. 그래놓고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이 힙합 주고 아빠 좀 하면 바로 그냥 이빨 으르렁 들이러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지우치님 기생충님 제가 가장 방문 갈게요. 일단 안방에 있는 브로콜리 대가리 잡아가지고 나오세요. 지우치님 폭발말이 폭탄말이 아따만박 오동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예? 아 뭘 자꾸 잠깐 하세요. 아 제가 님한테 체면을 좀 걸려고 하는데 호날두님 아이 호날두님 그 호우하실 때 제가 그 혹시 그 아랫구녕을 좋아요 좋아요 잘하네. 기다려만 할게요. 예. 이런 비행신. 알파 이거 쇼츠? 아까 괜찮은 방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반가워요. 오오요 진짜 코트 아니에요? 코트래? 아 네네 맞습니다. 코트가 여기 왜요? 오면 안 되나요? 아. 반갑습니다. 네. 나이랑 어디 살아요? 네? 어디 살아요? 아 나이님 제가 요새 성격이 왜 나한테만 계속 엄격한데 어떡할까요 이거? 뭐지? 나한테만 너무 엄격해요 사람들이. 누가요? 모르시나?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아 여기 그냥 아니 원하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토크 되게 오래 했단 말이야.
무슨 감성이지? 코트인데 뭐라는 거야? 이거 약간 트위치 감성 그런 건가 보다. 재밌다. 더 해봐요. 예, 비영신 같은 새끼다. 다른 방 가겠습니다. 오은영 박사, 무엇이든 물어보살.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방제는 거창하게 파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제가 사람 좀 끌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또 사람이 많아야 뭐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방이에요? 네, 그냥 고민 상담해주는 방인데요. 요즘 인천마을이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프티콘은 뭐 미끼 상품인가요? 네네. 아,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아, 유통기한이 예, 지난 빕스 기프티콘 예, 주신다고요? 네, 지났더라고요. 그 인천마을이면 그만 처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 지가 뭐 그냥 쓰레기 두고... 같은 장사를 하시네요. 아니 지금 쓰레기 같은 장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들을 많이 몰고 오신 것 같아요. 님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왔습니다. 예, 똥은 똥끼리 묻힌다고. 여기 왕똥 한 명이랑 작은 똥들을 몰고 들어오셨네. 아 왜 내려요? 올렸어요. 예. 원래 아, 그래서 뭐 무슨 방이에요? 네? 무슨 방이에요?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제발 들으세요. 다시 얘기하라고요. 고민 상담 방이에요. 왜 이렇게 옳다세요? 감을 잃으셨나 요즘? 야, 김민수다! 아, 감을 잃으셨나? 왜 이렇게 웃어요? 자 일단은 예예 뭐 질문방인가요? 이제 뭐 고민 상담 해주고 네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이죠. 아 근데 뭐 이, 고민 상담이라는 건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살아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고민 있으신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한번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저 고민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저 고민은 어머니가 반년 넘게 가출을 하셨어요. 네. 그 사이에 아빠가 바람이 났고요. 님 때문이잖아요. 네? 님 때문이잖아요. 아, 방정님, 방정님 이거 고민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쓰레기. 아니, 저렇게 한번 떨어져 봐야 바닥을 쳐야 이제 올라갈 길만 이제 생기죠. 네. 바닥을 쳐야 올라갈 길이 생기는 거죠. 야, 예, 인천 마을님도 이제 바닥을 치셨으니까 이제 올라가실 거고요. 어, 상담하는 방식이 너무 쓰레기 같다. 아니 뭐 상담 뭐 맞아. 주식하는 상담이라고 해놓고 제가 이제 한중을 깔아먹이면서 광태시면 그게 뭐 유쾌한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인천 나올님은 다 쓰레기라. 닉네임 좀 바꾸세요. 오은영 박사님께서 싫어할 것 같습니다. 많이 쓰레기냐? 예. 잠깐만 인천 나올님. 예. 네네네. 그 혹시 상처 받으셨나요? 무슨 상처요? 아니 방금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셨나요? 제가 봤을 때 인천 나올님은 상처 덩어리죠. 지금 저분이 네.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 위치에 있나요? 네. 위험하다 지금. 뭐가 위험해요 제가? 정신적...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오은영 아, 박사님이 그렇게 막 우울해, 걱정을 왜? 하고 우울해하고 뭔가 좀 조커 같아요. 조커 피에로 저를 뭔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말을 막아버리는 게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 말 막지 말고 한번 들어보죠. 인천어님 얘기 들어보죠. 예. 님이 그렇게 저를 막 걱정하고 저기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 얘기해 아닌 것 같아서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예, 들어볼게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상처 받으셨네요 혹시? 아 제가 상처 조금 털어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제가 상처에 대해서 최면치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한번 해보. 그냥 자세요님은. 예. 네. 그러면은 인천 나올님? 저는 소리를 끌게요 저분은. 극약 처방이거든요. 아니 누가? 극약 처방이거든요. 소리를 꺼버린다는 것은. 미치. 아 오은영 박사님. 네네. 이거 컨셉질 하지 마세요. 남들 상처 주면서. 그 님이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그 컨셉질은 해도 되고 저는 컨셉질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고민 상담을 이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 또 내리는. 아니, 근데 박사님
그 흰색 가운 걸쳤다고 다 박사나 의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조주빈도 네. 박사죠. 아, 대화 방식 되게 이상하다. 진짜 그로테스크하다 이 새끼 이거. 그러니까 되게 음흉하다 사람이. 내려버리네. 바로 내려버리네.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들어오면 바로 내려버리네. 갑자기 니마 조주빈 박사 바로 올려드리는 거는 왜 또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저렇게 음흉하게 아니 조주빈도 박사죠? 라고 해놓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조주빈도 박사죠? 이렇게 해놓고 아. 음흉하게 웃으셨잖아요. 나 그게 되게 소름 돋아요 니마. 아, 또 그냥 웃은 거를 또 음흉하게 그냥 대가리 박살 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천 나얼린 같은 인간들이 이제 확실히 조주빈 같은 이제 스타일이죠. 예? 아.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 아니 최근에 어떤 사건인데요? 돼지 새끼 이거 또 들어와가지고 또 깽판 치려고 했어. 오년간. 아. 근데 그 방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요. 예예예예. 아 그거는 좀 예, 예. 이거 쫄보네 쫄보. 마이크 내리면서 끝까지 정신 승리하고. 결론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건데. 지가 뭐라도 되느냐.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정신 승리가 필요한 건 인천 나올리기. 진짜 쓰레기 인생이야. 쓰레기 인생.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작 토크 하면서 인생 갉아먹고 있는 건 지 자신인데 누가... 병신이 누가 누구를 상담을 해줘? 개병신이 지금 완전 떡막 해가지고 지금 저 그냥 확보돼가지고 아니, 인천 나올리 예. 자꾸 저 이렇게 토크온이 옛날 같지 아... 않아요. 아니 방천 나올님을 그렇게 빨아주지 않아요. 먹어주지 않는다고 이 양반은. 말도 귀시게 놓고 다 내려가세요. 이제 깽판 치지 말고 나 이제 상담할 거예요. 이제 진지하게 상담할 거니까 네, 나가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너한테 상담을 받니? 아 근데 존나 웃기네 호날두. 아 혼술방은 재미없더라. 너무 정적이야. 토론 학생들에게 사랑의 매는 필요한가? 또 들었어. 네, 맞는 게 정당하다. 광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장님 저 그 돼지 안 맞춤 강퇴 좀 해주세요. 아 왜 삼 비야? 왜 비하고 욕을 하지? 돼지 안 맞춤 있거든요. 방장님 형을 보내주세요. 가지 마시고. 방장님 저 한 마디만 해도 돼요. 아 그럼 제가 나갈게요. 아, 나가세요 잘가 병신아. 두럭 꺼져. 터질 거야. 방장 아 저기 인천만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네네네. 왜 시청자들 상대로 코인 뒤통수 치려고 했어요? 씨발놈아. 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개병신아. 개새끼야. 그렇게 한 적이 어? 없어요 김반내님. 네. 가정교육에 좀 부재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저런 네 거렁뱅이들 좀 걸러내고 다시 방제에 이렇게 좀 맞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 인천 널리는 학생 때 좀 맞아 보셨나요? 저는 많이 맞았죠. 저 아 어떤 새끼 진짜 싫다. 아니 근데 사실상 저런 애들은 때려도 교육이 안 돼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너무 수준 낮은 애들이 이 시간에 많네요. 제 시청자들이 다 저런 건 아니거든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해합니다. 5시 분이어서 네 정말 사실상 인간... 말씀하세요. 자기 행실만 똑바로 갖춘다 하면은 애초에 맞을 일이 없어요. 근데 잘못을 했다고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는 참된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옛날 이제 군사정권 시절만 해도 그 당시에 이렇게 학교에 있었던 네 그 군사들이 예 이렇게 학교에서 뭐라 그랬죠? 교생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그 군복 입고 교련 시간이죠. 네, 교련 아저씨들. 교련 아저씨들 보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영화 친구라든지 말죽거리 잔혹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이렇게 시계를 풀어헤치고 학생의 뺨을 때리고 예, 촌지를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촌지를 안 주고 이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매섭게 그렇게 대하고. 아니 근데 사실상 인천 나올님께서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네. 애초에 전반적인 학생에 대한 통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때려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될까요? 하지만 때려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의 방법은 없죠.
그러면은 때려서 잘 된다, 때려서 조금이라도 애들이 나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안 된 게 이응님이잖아요. 아니 일단 인신공격은 하지 마요. 아 인신공격 아니라 아니, 본인이 안 됐잖아요 지금.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사실상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입는다고 보는 게 맞죠. 저는 사람은 개돼지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축이나.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을 사람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아, 근데 제가 하나 진리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네네. 사람 중에도 개새끼는 많아요. 아 물론 사람들이 뭐 동물보다 더 나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그 학문을 가르치고 이런 그 학식을 가르치는 이런 그 교수 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애들을 제자를 때리지 말아야 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법적인 처벌에서도 무력적인 힘이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애초에 사형 제도만 보더라도 무력 제도는 꼭 필요한 그런 것 없이 통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방금 같은 호날두 저 새끼 보세요. 저 새끼 아무리 때려도 애초에 대가리가 깨닫질 못하는 그런 전성이야.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뭔가 반박 가능하신 거예요? 네, 못하신 거 아니에요? 짜증나. 아, 나 너무 웃겨. 아, 나... 나 너무 좋다. 아, 존나 웃기네. 이게 웃기냐고? 존나 웃기지. 이거 너무 웃겼어 나는. 자, 마지막 방 하나 더 가볼게요. 이악 물고 노잼만 해도 나는 웃겨요. 예. 넌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어. 아 잠깐만요. 네네. 백도찬은 왜 나갔? 아 아니고. 야, 노잼 그만 발라. 인천 나온. 아 이게. 안돼 그만해. 존나 들어오네. 인천 나올 꺼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민진이. 네 자꾸 그렇게 버벅거리고 더덕거리지 마세요. 아모르시 안녕하세요. 인천 나온님 안녕하세요. 오동 팀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방에서 네, 어떤 두 분의 어떤 그 뭐랄까? 예 비슷한데 두 분이. 뭐랄까? 네. 아, 네, 박당이 잡으세요. 그... 백도찬님이랑 백도찬님이랑 제프세트님이 두 분이 말투가 되게 비슷하시네. 두 분의 네. 공통점이 일단은 뭐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 이거 아우, 뭐야 이거 빌런이라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요. 인천 라울님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욕 배틀하고 다니시느라 인생 허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시네요. 예. 그런 시간에서 왜 뒤통수에다가 침을 뱉으시는지. 아, 아까 너무 살벌하게 막 부모욕하고 이런 거 보니까 사람한테... 아, 저는 부모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근데 맞아요. 그거 전데요? 네. 아, 저는 이제 어떤... 네. 마고용 씨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자꾸 이 강태로 풀어달라는 새끼들은 네. 혹시 이거 방송 나가고 있나요? 아 네네 지금 4,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마 나 TV 나와. 진짜 제발 부탁인데. 네. 뭐 좀 어떻게 놀았어. 네 저는 인천 전라도 거주 중인 19세 ZZ라고 합니다. 네. 아. 아 근데 잠깐만 저 뭐 어떻게 했나. 아 근데 이 지역비하는 조금. 인천 전라도가 뭔 소리예요? 코트님 저 전라남도 목포 영화 중 나온. 아 진짜로? 그 이은시님이라고 하고요. 아 근데 쟤는 진짜 학교 후배네. 학교 후배예요. 살아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아 근데 진짜 전라도 지금 목포서 살고 있어요? 네. 김기도 선생님. 없구나. 네 김기도 그 개새끼. 아 죄송합니다.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계세요? 예, 있죠, 있죠. 야, 나 중학교 때 가르쳤으니까 아직도, 지금도 있는 거면은. 아직도 수집하시네. 예. 그 새끼는 영화 중 선도부가 아니라 그냥 목포의 선도부였잖아요. 모동수님. 네? 뭘 수집해요? 뭘요? 아, 아까 뭐 수집하신다며요. 아, 그럼 혹시 그냥 한 마리예요. 근데 그러면서 짜증을 내세요? 아,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죠. 아, 제가 뭐 유튜브 광고도 아니고 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가죠. 넘어가 주세요 해봐요. 네, 넘어가죠. 넘어가 주세요 해봐요. 그만 하시라고요. 엄태구님. 네네. 아니, 엄태구님이요. 네, 왜요 왜요? 네, 그 코트님 방송에 한 세 번 정도 출연하셨지 않나요? 네네. 네. 아... 도차님, 누가 나한테 비밀번호 대라 씨발려나라고 하시는데 비밀번호 대라 씨발려나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가 진짜 이런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기상충 새끼도 그러네. 제가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네. 오늘도 5월 1일이고 이제 가정의 달이고 네. 한데 네. 저는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진지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누가 뭐라고 하건 야 니나나 똑같이 토크 하는데 뭐 이렇게 관섭이 많아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말아버리잖아요. 네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부터는 좀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저는 상관없는 게 저는 자격증도 시험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자격증이요? 네. 오? 포토콘에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무슨 자격증이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스포츠 마사지 1급. 아니 왜 다들 비웃으세요? 스포츠 마사지요? 네네. 아 근데 저 진짜 있어요. 인증까지 가능해요 저는. 나 그거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알았으니까 말 더듬지 말고 버벅거리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트럼에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거는 좀 그 저기 약간 장래가 어때요? 그 비전이 어때요 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자격증 몇 개 떴다면 이제 물리치료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 아, 그 저기 저 아는 동생도 저 아는 동생도 그 일 하거든요. 궁금한 게 왼쪽 발목에 갤럭시 워치를 차고 계시는데 그 물리치료가 가능한가요? 아, 그 죄송한데 오른쪽 발목에 애플워치 차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ZZ는 진짜 다 좋은데 한 번씩 저렇게 웃기면 참 좋거든요. 근데 가끔씩 저기서 막 날카로운 이빨이 나올 때 보면은 근데 그 인천 나얼님 무섭더라고요. 네. 그 님 방송 때 저 ZZ 제가 사용한 거예요. 아 니가 걔? 쟤는 누구야? 제가 그러니까 저 형, 저 사람 닉네임을 제가 따라온 거예요 그냥. 네. 아 그동안 있었던 ZZ는 너라고? 네. 아 그래? 네, 인천 날님 제가 13년 전에 님 방송을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아 설마 그 울림통? 아 뻥이죠. 어떻게 제가 울림통? 저분은 오랜만에 듣는 똥통인 것 같아. 똥통? 똥통이라니. 그렇구만. 골버 나인이스 이러는데. 알았어 알았어 신나지 마. 근데 여러분은 다들 왜 마이크를 그냥 앞에다 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뭔 말이야? 호날두한테 이렇게 왔어. Goal, but I need password. 아. Goal, 아, 골을 넣는다. 골을 넣었으나 아, 방에 비밀번호가 없어서 지금 골을 외칠 수 없다. 세레모니 불가. 아. 하지만 나는 필요하다. 뭐가? 비밀번호가. 아. 이런 뜻이죠. 그렇구만. 네. 근데 막상 초대해가지고 여기 수 외치면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인정? 예. 네. 좀 새로운 거를 조금 터득해야 돼요 저분은. 예예예. 예, 예. 아 뭐 머리카락이 세 가닥이라든. 근데 엄태구씨는 뭐 하세요? 진짜, 아니 엄태구씨. 네네. 아 뭐야 목소리 병신 같네. 너 지금 너한테 병신 같아 했냐? 이봐 이빨 빠진 오동치 새끼. 아, 아니 네 잠깐만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오동재 아저씨는 왜 자꾸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러는 거야. 아, 오동재 아저씨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아 이해 좀 해주세요. 어제 어쿠폰 어제 박약고시랑 팔씨름 해가지고 누가 이겼나요? 게다가 오늘 엄태구씨가 주담할 갔는데 벤치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코랑 볼 사이에 뭐 치대는 뭐, 뭐야 저거. 아니 근데 오동재 아저씨랑 나랑 그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빨 빠진 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대머리요? 아니 그 아저씨도 무면허다 걸렸어요.
로맨라이더 C급 1위 웃어서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 우리 다 같이 이누야샤 네. 보러 갈까요? 근데 아, 네. 그 아저씨랑 나랑 동갑이야 심지어. 어? 네? 대박 아니? 진짜로요? 대박 아니? 성인으로 나네. 그러니까 87년생이고 그 아저씨가 나도 87년생인데 네. 그러니까 접점은 없었어요. 내가 유튜브 방송할 때 근데 접점은 네. 없었는데 그 아저씨도 무면허 운전하다가 그 저 뭐야 휴게소인가? 거기에서 누가 시청자가 신고해가지고 코트님이랑 아, 저랑 띠동갑이네요. 그 사람은 그 아저씨는 이제 진짜로 걸린 거고 나 같은 경우 이제 폭로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처벌은 안 받았죠 저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처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뭐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나 뭐 오동자 씨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빨 그 빠진 화한동 마녀가 이쁘더라고요. 그 저기 드립 칠 때 이빨 빠진 오동지는 이걸 왜 자꾸 하니까. 오동지 분은 오동. 아, 저 싸가지 없는 개 같은 년. 야, 영화 중학교 내 저기 뭐야 그 후배인데 저 싸가지 없는 개노잼이 윤태윤 씨바 이러고 나가네. 예, 누구예요? 저 새끼 왼쪽 다리에 긴 다리 여자 아니야? 아까 그 여자 걔 맞죠? 아니요, 남자예요, 남자. 쟤는 이빨 빠진 이영자거든요. 아니, 이영자요? 이영자, 이영자 저기 이영자 씨는 왜 그래요? 그냥 여자 보세요. 욕하시면 안 돼요. 이영자 비하하지 마세요. 욕하시면 안 돼요. 저는 비하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그냥 이런 거 웃기 넘길 수도 네.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어떻게 핍박 주고 네. 아니, 그래도 넘어가자 넘어가자. 핍박 주고 압박 주고 이거 좀 그만하시고요. 래퍼도 아니고 씨발 그 옛날 아니 옛날 욕쟁이들 근데 욕쟁이들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아, 다들 알고 계시죠? 욕쟁이라는 게 뭐예요? 욕쟁이들 이제 멸종 위기예요. 예전에는 아, 진짜 위기죠.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님들 그 말하는 딱 그 특유의 투요. 예. 네. 아 근데 인천 나은님 니주갈이 뭐뭐뭐뭐 뭐뭐뭐뭐뭐뭐뭐예요. 토콘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주저리 어쩌고 저쩌고 4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 그 네. 혹시 욕쟁이들이 뭐 이런 바리바리 산바리 바리깡으로 기도 반삭 당해가지고 뭐 찌질이 찐따 찐밥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당신이 맞다.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욕쟁이라는 그 특유의 말투가 개구쟁이가 잠시만요. 멸종 위기 종이 여기 계세요. 멸종 위기라면서 왜 제 구렛나루를 그렇게 땡기세요? 아 근데 그 참 네. 이제 나중에는 당신들의 그 말투도 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왜냐면은 그 이게 이 말투가 근데 옛날에 그 화상 채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생님이 보존해 주실 거잖아요. 제 인터넷 역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모동수님 죄송합니다. 네. 뭐가요? 깝쳐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 아까 저년 존나 싸가지 없다 진짜. 그니까요. 제 여자 맞죠 아까? 저는 빨핑이라서 광태할게요. 빨핑이라서. 저요 저요? 아, 근데 여러분 영화 중 후배인데 씨발 마음 마상 입네. 아 솔직히 이봐 말 잘 아는 사람 일단 하고. 아 저 말했어요. 저 말했어요. 우리 괴물들 한번 모집 한번 해볼까요? 예. 아, 게이트 열게요. 아, 다들 잠시 사용하시고. 잠시만요. 잠시만. 마음을 안 열래. 마음의 준비 잠시만 할게요. 네, 네. 마음의 준비할게요. 다들 그 장전하시고 네. 열게요. 장전 네. 가지고. 네네. 코트 아야 기생충은 바로 잘라버려서 새끼. 야 거머리 껌딱지 나가버려. 사라져버려. 거머리 껌딱지. 저 사람이 이제 그 여민생인데 좀 많이 심해요. 아. 아까 제 사이버 여자친구한테도 자꾸 뭐라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도 나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랑 그래도 나중에 한참 시간 지나가지고 가르친 선생님이랑 동일한 선생님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네. 자 호날두 시작 아 뭐라 미안합니다. 호날두님 아직 골 안 터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호날두 안 들어오는 게 더 웃겼을 텐데 이거 만약에 해가지고 웃음 타율이 안 나왔다? 그럼 저 새끼 바로 퇴물되는 거거든요. 그쵸. 제발 레전드로 남아주라 호날두. 아 웃다가 혀 깨물었어. 아, 하빈 쇼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정도보다 저 사람만 자를게요. 아, 네네 저분. 강의 근데 여자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아 저기 안녕하세요 유아 저 사람 여자예요. 아 유아님. 네. 여자분 맞으시네. 아니 진짜. 가방 아니에요, 가방? 근데 저 사람이 이제 키가 182에 몸무게가 104kg. 이제 방을 잠그죠? 아, 네. 아, 저분 뭐 용상 드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코트님. 네네. 네,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아, 못생겼어요?
아니 덩치가 보기보다 조금 더 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만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한님. 시작. 아 그거 아니에요. 리플레이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저 현타 가지고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이게 무슨 감성이지? 이거 혹시 약간 그 플렉스 TV 감성이에요? 아 이게 토창 TV라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너스레는 뒤지겠다는데 뭐야 방금 이게 뭐야? 아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유한님이랑 저랑 그럼 호흡 좀 맞춰봐야 될까요? 네네. 그 오프라인 잠시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정육점 오프라인으로 해주세요. 돼지 두 마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유한님 유한님 준비됐어요? 안 할래요. 어 거부했다. 그냥 해라 그냥. 빨 내가 좋아하면 안 돼? 이 씨발 내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 기준이 엄격하세요. 예. 아 이 씨발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아, 아니 아니 그만해 자 호날두 가자. 아니 호날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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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버리면 너 노잼된다. 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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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면 너 제 100% 노잼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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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이 얘기를 하는데? 어 방금 재밌다 여기 유한이 아니 뭐래 아 어지러워 아 잠시만 이상한 네, 유아님 네 여자로서의 어떤 그 존엄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도 돈 받고 하는 건데요 뭐 예? 네? 이걸 네? 돈을 받고 한다고요? 네, 제가 이제 1초당 300원씩 입금해드리거든요 네. 저도 아... TC 받고 이래요 네네 얼마 받으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파트당 300원이라고요. 네. 어. 쩝쩝하네. 잠시만 안전모 좀 벗을게요. 네. 안전모까지 쓰세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호날두님께서 닥치라네요. 엄태구 좀 오랜만에 봤는데 좀 퇴물됐네. 네, 토크는 NPC죠. 저런 분들은 닥쳐 여자애가 아직도 기억난다. 존나 재밌었는데 초대해드릴까요? ZZ님 네네 좀 사람들을 되게 지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없으시 않나 있으세요? 아니 말은 제일 많이 하세요. 다변가신데 네네. 절대로 달변가는 아니시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할 건 없는데 제 입이 자유분방을 해가지고 아 약간 토크 스타일이 약간 좀 너무 좀 투머치야 네. 네. 제가 뭐뭐 해가지고 뭐뭐 했는데 뭐뭐 해버렸네 약간 네. 이런 느낌 어? 네. 잠시만요 담배감이 없네 네 알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 잠깐만 네네. 아니 코토님 예예예 저 한마디만 할게요 이제 그 쿠키라는 사람이 메시지가 왔는데 네네 열대 쓰읍 이렇게 왔어요 아, 왜 이렇게 왔는데 아. 됐어요가 맞아요. 네. 아, 좋았다. 대신 아니? 아 잠시만. 아 혀깨 보였어. 잠시만. 아. 에. 아 이제 백두찬님 뭐라고요? 아 말 안 할래요. 아니 말을 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호날두가 골 넣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쿠키라는 사람이 메시지로 네. 열대 어요라고 왔는데 근데 그 네. 열대 대 어요보다는 열대 대 어요가 맞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 씨발 새끼네 당장 병신 개새끼 알겠어 개병신아 거울 한번 봐봐 거울 한번 보고 화 풀어 응? 더 화났지 병신이다 백도찬 개병신이다 진짜 아 이것도 재미가 없네 야 윤태원 씨발 새끼 아 백도찬 아... 너무 안타깝네 도찬님 네 알겠어요 혈액이 나세요 네. 코웃이에요? 아니잖아 아니 뭐라고요? 모르는 거 아니죠 됐어요 대시에요 이지랄하고 있네 도찬이 좀 많이 외롭구나 너 도찬이 많이 좋아한다 ABCDEF 그러면 아니 근데 저 진짜 순화돼서 말하고 싶은데 아 미친 척 할까?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솔직히 이제 님 방종까지 14분 남았죠. 13분 남았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라인 님. 야, 대답도 안 해 주는 거 봐. 비용신. 카리스마 1도 없어. 비용신 새끼. 아유. 야가리 죽다고 빠개기만 하고 개병지 조시부모 덩치는 토시부모 아들랬니? 아니 왜 조시부모인데 부모님이 덩치는 토시예요? 이게 이런 건 잘하네. 이빨 빠진 소리는 잘 내네. 안녕하세요 요한님. 네. 조시부모. 아니 조시부모가 뭐길래 토콘 욕쟁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핫해? 아 유행인가요? 자 엄태고 설명 시작. 조시부모의 뜻은 무엇일까? 조실 부모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다 그 뜻입니다. 아 여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잠시만요 태곤님. 백도찬님 노잼이라는데요. 그, 주방 가가지고 네? 떨어진 행주 가지고 눈물부터 닦으세요. 네. 라임 저 사람은 조실 부모고 이제 엄태고 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와 진짜 재밌어. 아니 근데 와. 그런 거를 가지고 욕을 하고 이게 너네 진짜 악마 새끼들구나. 아니 씨발 왜 이렇게 악마 짓을 일삼으세요. 저는 이런 그러니까 님들한테 하는 말은 다 그거야. 그러니까 아 이 새끼들 너무 음흉한 새끼들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래. 저는 이런 말로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 내가 살아. 존나 혐오스러워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아 혐오스러워 안 돼 백도차. 오동섭님, 네네. 혼자 왜 그렇게 음흉하게 계속 웃고 계세요? 아, 웃기니까 웃죠. 아 죄송합니다. 금융은 그 금융에. 아 너는 좀 빠져. 아 좀 지시 말 한마디 하니까 침 질질 흘려가면서 또 그렇게 밤새져가지고 또 가만히 양손 가가지고 양손 돌반에서. 아 씨발 진짜. 지금 하프 타임이에요? 아, 여러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나 이거 들었으니까 가야겠다. 더러 맛더러 더러 더러 같은 더러 시새끼야. 가만 있으라니까 모동수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저는 이제 이 소리 들었으니까 이제 가보도록 하고. 아 근데 저기 저기 백도찬이도 그러고 ZZ도 그러고 할 말이 있는데. 알아 잠깐만 들어봐 이 씨발라마. 아니 잠시만 대기 떨어져 봐. 백도차 끝까지 그래 그래. 아니 저기 니네 좋은 주말 네. 니네 주말 잘 보내라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형이 개새끼. 저도 한마디 하고 있어요. 안 들어. 아